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 신자 교육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21장 1절 말씀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다시 좀 정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좀 배울 건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사도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이 어부들은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갖고 살던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제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먹는 그런 인생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다 못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말하자면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이때에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지요.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봐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어부잡이가 저 어부가 되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은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어부들이 원래 물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여러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으면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이제 헛된 인생,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그 소득이 있는 인생,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인생, 이런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1장 6절에 보시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조금 전까지는 한 마리도 못 잡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한번 던졌는데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가득히 찼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소득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그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그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다든지 튼튼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튼튼한 그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제자들이 합동 협력했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튼튼한 그물이 예비되어야 되고 우리가 합동협력 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것도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그 운명은 전혀 달랐죠.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후회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엉겁결에 부인하고 저주는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럴 계획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삼십에 팔아먹을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돈깨를 맡아서 거기 넣는 걸 훔쳐가밀어라. 그러니까 예행 연습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에게 손실이 있겠다, 이득이 없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이 우발적인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그 순간적인 실수로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했을까.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신 거 봐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 삼으시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우리 육신에 좀 연약함은 있지만은, 우리 부족함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인생하고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성급하고 그리고 좀 그 다혈질적인 아주 성격이 급한 이제 이런 그 베드로, 그 성급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설교하니까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 그 베드로, 정말 인자한 베드로, 오래 참는 베드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때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그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기 이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슬람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 이슬람 성도죠. 이슬람 교를 믿는 그 사람이 이제 스탠리 존스를 보고 이제 자랑하기를, 뭘 자랑했냐면 이 메디나에 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 그 마호멧의 그 관이 있다고,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마호멧이 실존 인물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인도 선교사 그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당신 말이 맞기는 맞소. 하지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제 그 이슬람 그 성도가 말하기를,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스탠리 존스가 말하기를, 맞다고,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누워 계실 수가 없잖아요.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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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로마 황제 시대에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그 카타콤 아시죠?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카타콤의 총 길이가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 300년 동안 한 600만 명의 사람이 거기 죽어서 묻혔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죽어갔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시대에 뭐 기독교 탄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187페이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해 받으신 후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이 이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자, 이것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증거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부활하신 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가들이죠. 당시 종교가들이 참 놀라워요. 이 크리스천들을 이 핍박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죠. 종교가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만 아니고 나아가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는 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그 주님처럼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래서 이제 잡아 가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말로 복음 전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 요한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감옥에 가둔다, 죽인다 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냥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을 너무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이 고난과 그 핍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시대 나름대로의 핍박과 고난이 있거든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요. 많은 시련도 있고 참 우리가 욕을 먹고 손해보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걸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요.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봤잖아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사람 아주 힘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31절에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죠. 주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증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것은 진짜 확실하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을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빌립보서 3장에 있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이 낮고 천한 몸, 이 연약한 몸, 이 부족한 몸, 이 육신이요, 이 죄성 많은,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이대로 주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깨닫습니다. 참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이 되고 곁길로도 가고 참 우리의 이 육신이 너무 연약하죠. 또 우리는 질병에도 약하잖아요. 아프고요, 병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약속이요. 주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겠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그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 신령한 몸이죠.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그 이 못 박힌 손과 그 창작을 보여주시면서 평강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그 벽도 문도 통과하시는 신령한 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 주님처럼 그 신령한 몸이 될 겁니다. 죄가 없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이런 몸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참 많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422페이지입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1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지금 22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그 편지의 그 중요한 인사말을 마지막에 한다고요.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은 그 저자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적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다가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요. 재림.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을 영어로는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Old Testament는 이 오래된 언약, 오래된 유언 뭐 이런 뜻이고 이제 New Testament는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그런데 이 구약은 약속은 뭐냐면은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약속들이 이제 신약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주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를 이 낮고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우린 뭘 기다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고 천하 태평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구약에 그 예수님 초림하신다는 예언이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구약 신약 합쳐서 한 20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번 이상의 초림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000번 이상의 재림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는 그 시기를 알아야 준비하고 맞이하겠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115페이지.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요,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저녁이나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이제 그 혼인집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혹 2경에나 혹 3경에, 밤을 이 로마식으로 나누면 4경으로 나누는데 여기 그 2경은 오후 9시, 밤 9시부터 12시입니다. 3경은 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니까 2경에나 혹 3경에, 늦은 밤이죠. 새벽이잖아요, 새벽.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늦은 밤 새벽에 돌아오는데 종들이 띠를 띠고,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서 주인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냐면은 세상의 죄악이 충만할 때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이제 지나가서 이제 역사의 끝이 되면은요, 이제 아주 캄캄한 밤이 됩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요, 정말 캄캄한 밤이잖아요. 얼마나 죄가 충만한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 무슨 세상 법을 어긴 그런 불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 원칙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하나의 기준이고 원리고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시대예요. 동성 결혼, 그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그 동성 결혼을 하잖아요. 그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거는 합법이다. 이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다. 이게 정상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주 법으로 이렇게 보장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 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이게 불법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짐승과의 그런 그 수간을 알선하는 업소가 막 늘어난다.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근친상간도 이제 이 합법화 시킨다.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뭐 여기 유엔 총장도 막 그걸 환영했잖아요.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장도 막 그걸 대환영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걸 이렇게 환영하고, 아주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고, 야,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소수의 권익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성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런 미명 아래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을, 기준을,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흑암입니다. 주님은 죄가 충만한 시대에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4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는 있는데요, 언제 오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죠.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학생이요. 방학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은 방학 숙제 안 하거든요. 시험 보는 날짜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요. 책만 쌓아놔요. 뭐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임박했어요. 이제 내일 시험에 내일 개학이에요. 그러면 막 오늘 막 이제 막 열심히 하죠. 열심히.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이렇게 느슨하거든요. 아니 뭐 아직 뭐 오래 남았겠지. 뭐 금방 오시겠어? 이제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 너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살게 돼 있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왜?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쯤 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오신다고요. 아니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다고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이 도적이다 그 말이 아니고 도적같이 이 그 도둑놈이죠. 도둑은 놈이라고 해도 되죠. 도둑놈은 미리 전화해줘요 안해줘요? 전화 안 해주죠. 갑자기. 도둑놈은 낮에 와요? 주로 밤에 와요? 밤에 와요. 도둑놈 와가지고, 뭐, 걸레 행주 가져가요? 보석 현금 가져가요? 보석 현금 가져가잖아요. 그 집에 제일 귀중한 거예요. 주님이 도적 같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주님이 왜 오시냐?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살아야 할까? 여기 35절에 다시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유대인들은요. 이 옷이 이렇게 이 원피스예요. 원피스. 통으로 된 그런데 이제 일할 때는 되게 거추장스럽겠죠. 그래서 일할 때는 띠를 띠는 겁니다. 어디에 띠를 띠냐면 허리에. 이 고관 대작들은 가슴에 띠를 띠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가슴에 띠를 띠어요. 그런데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이거 일하는 자세거든요. 저도 지금 일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좀 바짝 제가 메웠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신호 떨어지면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나그네 삶인 겁니다. 나그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영어 성경에는 패션이거든요. 유행 지나가듯이 세상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켠다는 건 뭘까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소 안에는 이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일곱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촛불을 켜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이제 밖에 빛이 안 들어오는데 이 등대의 빛으로 환한 겁니다. 이 등대의 이 불을 이 끌 수가 없습니다. 끄지 말아야 됩니다. 등대 불을 항상 켜지니 항상 켜놔야 돼요. 그러면 등대에 불이 항상 켜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예, 감람류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야 됩니다. 이 감람류는 성령의 모습이죠. 성령. 자,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고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빛을 계속 비추려면은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죠. 주님은 발광체예요. 해와 같고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냥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한번 오셔서 물론 나가시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사라진다, 나간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불길이 꺼진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막 열심도 내고 했지만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점점 소멸돼 가요. 소멸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감람류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제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므로,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서 있는 게 뭘까요? 서 있다 이 말은 일단 위치거든요.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위치에 서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신약 270페이지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라.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 가정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죠. 어떤 직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른 위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 이거 신앙 지키기 힘드네, 복음 전하기 어렵네, 위치를 옮기지 말고요. 자기 임의대로, 아이고 뭐 여기 복음 좀 전하니까 막 핍박이 있네, 아유 난 여기서는 믿음 못 지키겠네, 이렇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라.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를 불신자 집안에서 구원했다, 기독교 집안이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거기서 부르실 때는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 견디고, 또 정말 주님이 뜻하시면은 주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거기 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위치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위치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큰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위치고 하나는 영적 위치입니다. 육신의 위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버지답게 안 살았어요. 이 아버지 중에 좀 무책임한 아버지도 있고 좀 가족 안 보살피는 아버지도 가끔 있잖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위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위치를 벗어났어요. 죄도 짓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서 있으라, 위치 지키라 그 말은 일단은 이 아버지 위치로 돌아가라, 어머니 위치로 돌아가라.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요. 어머니다운 어머니요.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식다운 자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되는 게 정상이에요. 육신 위치 지키는 거거든요. 육신의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영적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영적 위치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 안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게 위치 지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 들어 오시고요. 구역 모임 가고 조모임 가고, 이 위치 지키는 거잖아요.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지 공급 받거든요. 서 있으라. 서 있는 건 힘들죠. 서 있는 건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서 있다 그 말은 위치 지키고 일하는 거거든요.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위치를 벗어나면요, 하나님 앞에 위치 지킬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지 뭐 교회 가서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위치를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있게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이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로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 사건이 있을 때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한 거잖아요. 따로 모여서 무슨 이상한 종교 생활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자기 일을 하면서 여자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집안일을 하면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서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제 닫아두지 말라. 이제 이걸 열어두어라, 오픈하라 이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못 깨달았어요. 이걸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22장에는 이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요.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은 죄 짓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구원 안 받는 사람도 그냥 둬야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주님 오실 시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거룩된 삶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그 짓고 그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패역하게 살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히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빛을 드러내고 소금이 되었으면 녹고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라. 적극적으로 주님 일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냐면은, 주님이 오신다.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주님이 오셔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열심을 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을 실제 주실 겁니다. 각 사람에게 상은 개인 상이죠, 개인 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깜짝 놀라겠죠.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그 부활과 주님의 재림, 이제 그 주님의 부활하심, 그 주님의 재림하심, 그 부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소망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원래 이 복자 있잖아요. 복자. 한자로 복복자. 복자는 이 제단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인데요.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이제 복인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막 치마 쪼그리에 막 그 숟가락에 젓가락에 복자 이렇게 세로로 새겨놓은 거 봐요. 옛날에. 얼마나 복을 간절히 바랬으면.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바란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그건 없어지고 썩어지는 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냐면은 하늘에 간직하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자를요, 이 대문에 써놓기를 이렇게 거꾸로 써놓는데요. 막 집에 쏟아지라고. 집에 쏟아지라고. 복자를 써놓는다고, 거꾸로 써놓는다고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복받을 일을 해야지 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안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서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 앉은뱅이가 뭐예요? 땅에 소망 두고 땅에 기어다니며 사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는 거 봐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앉은뱅이였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우리는 발목에 힘을 얻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래서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뛰며 교회와 함께 뛰고 성령과 함께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289페이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기 이제 한 50 넘으신 분, 60, 70 되신 분들은 많이 느껴지시죠? 아이고, 내 몸이 이렇게 낡아지나.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씩 느껴질 것 같아요. 몸이 낡아지네. 자꾸 낡아져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20살 청년보다요 80 할머니 소망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몸이 너무 낡거든요. 이제 진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기다려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요. 그 삶이 소망의 삶입니다. 소망. 우리 소망이 뭘까?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 어서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 낡고 병든 몸을 좀 벗어버리고, 참,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열심으로 살고 싶은데, 참 질긴 내 육신, 정말 고집스러운 내 육체요. 이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희락을 누리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산 소망이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요.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그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말도 못할 그 학대를 받고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침묵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노라. 그들도 그렇게 믿었다면은 정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좀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주님 모른 채 하시지? 이렇게 불러도 왜 안 오시지? 왜 빨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다릴 때 시편 119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장. 119장 49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소망을 얻는데 이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주 속에 갇혀서요. 1년 남짓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방주가 큰 배라고는 하지만은 그 방주에 갇혀서 1년 살아봐요. 참 답답한 삶이죠. 그리고 거기 모든 짐승이 한 그 암소 한 쌍씩 탔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겨울잠을 자게도 하시고 뭐 그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한 쌍씩 탔는데 그 먹이고 그죠? 그 치우고요, 그거 돌보고요. 정말 많이 바빴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냄새도 나고요. 1년 동안요.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1년을 잘 보낼 수 있었을까? 소망 중이에요. 무슨 소망? 이제 방주가 어느 곳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이 하늘 있잖아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창이 위로 나 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보면은 이 그 홍수가 나고 거기 막 그 심판받은 사람들, 그 짐승들 막 그 시체들이 보이고요. 이걸 보면은, 야, 우리가 비록 여기에 좀 갑갑한데 갇혀는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가 넘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교회가 방주입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이제 여기 새성도 수료하면은 또 봉사도 하셔야 되고 주방에 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전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살아가는 삶이 수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참 신앙생활 많이 힘드네 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곧 부르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다. 성경에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인내. 누가 잘 참을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요 아주 견고한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히브리서 6장 6장 19절에 358페이지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은 영혼의 닻. 배가 이 바다 물결에 출렁이는데 닻을 착 내리면 정박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소망이 이 영혼의 닻인 겁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겁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이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대신에 이제 소를 몰고 이렇게 밭을 바꾸랑 가는, 옛날에 소로 이렇게 바꾸랑 갈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바꾸랑이 이렇게 반듯하거든요. 자로 잰 듯이. 근데 아들이 해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한 겁니다. 아버지 잘 안 되는데요. 아들아, 저기 앞에 목표물을 보고 가거라, 목표물을.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이제 보니까 저쪽 그 뚝에요. 언덕에 황소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 보고 이제 막 소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황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되는데요. 아들아, 움직이는 거에 목표 두지 말고 안 움직이는 거에 목표를 둬봐라. 그러니까 저기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 겁니다. 느티나무가 막 큰 게 있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느티나무를 탁 보고 가니까 처음 했는데도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흔들리는 거예요. 돈에 소망 두고 명예 소망 두고 물질 소망 두고 인기에 다 소망을 뒀지만은 이 돈이 정녕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우리 미모에 소망 두지 말고 인기에 세상에 명예에 지식에 다 없어지고 다 낡아지고 다 쇠하여지는 것인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소망이요.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에 우리 삶의 푯대를 탁 두고 살아가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한 인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여기 마지막으로 한 절 베드로 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380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 그대로 주님, 그 말은 주인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볼까요? 불신자들이 물어봅니다. 불신자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너는 왜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왜 맨날 교회에만 가? 넌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도 좀 재미나게 살아봐.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나는 소망이 있다고. 나는 정말 거듭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난 영원한 곳에다가 소망 두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여하튼 이제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비한다는 것은 꼭 어떤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걸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너는 그게 소망이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로를 알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마귀도 물어보겠죠?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에 그 유혹을 가지고, 그죠? 미혹하고 할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도 나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하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을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좀 비방하던 사람들도요. 하, 뭐 미련하게 산다고 하고 바보처럼 산다고 하고 또 뭐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고 이렇게 그걸 비웃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야, 네가 진짜 믿는 거다. 정말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저 사실 우리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소망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말이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엔 비방할지 모르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너처럼 되고 싶다. 이게 이제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보다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하고 보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한 시간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오늘 11시 소집해도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복음 생활까지 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의 그 마음 속에요, 우리 심령 속에 좀 깊이 새겨 놓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하나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실 그날을 우리가 정말 소망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